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. 팀장님, 그렇다면 내일도 일단은 그날 강세를 보이고 수급이 몰리는 쪽의 종목들 정도로 볼수 있는 뭐 그런 장세가 변함없이 진행될 거라는 말씀이시죠? 뭐 지금으로선 딱히 이슈가 없잖아요. 있죠. 완전. 아, 그 파월. 파웰 연준의장? 예.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미증시가 하락을 했어요. 네. 하락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방기통화정책 보고서 결과 내용 때문에 빠졌거든요. 네.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상당히 경기에 그 문제가 좀 커질 것 같다.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. 그러면 파월 연준의장이 지난번 FOMC 때도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뺐거든요. 그쵸. 예. 그러면 내일 새벽에 무슨 얘기를 할까? 지켜봐야죠. 아, 일단 그건 파월 까먹었네. 예. 연준의장은 뭐 당연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, 이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,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해. 그 다음에 어제도 보면 고용동향지수, 선행지표라고 칭하는 그게 이제 좀 고용지표에 선행지표 칭하는 이제 고용동향지수가 양호하게 잘 나왔거든요. 네. 최근 들어서 계속 위축되다가 그 반등을 주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견고함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,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, 미국 경기는 좋아 라고 하면서 좀 반등을 줄 수는 있겠죠. 근데 여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할 거니?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 얘기겠죠. 뭐 문제 생기면 우리가 대응을 할게. 네.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죠.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응 방법이 얘기가 안 돼서 그때 예, 빠졌죠. 빠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. 그리고 예. 이번에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통화정책 보고서 내용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안에서는 뭐 나올 수 있는 여건들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원에서의 의회총문회 여기가 가장 관건인 거죠. 과거에서 보면 여기에서 뭐 새로운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. 네. 가끔씩 예전에 그 하반기, 이번에 상반기지만 하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앨런 연준의장이 뭐 이상한 소리를 했죠. 뭐 버블 얘기하고 그랬다고요? SNS 관련된 종목들,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버블이 좀 있다 라고 하면서 그날 또 급락을 했었고, 맞아요. 예. 뭐 파월 연준의장도 그와 관련돼서 언급을 했었고, 지난번 FOMC에서도 파월 연준의장은 일부 자산 가치 대비 버블이 좀 있다, 다소 고평가돼 있는 자산이 좀 있다라는 언급들을 했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. 지금 그 신산업 쪽의 흐름 자체가 뭐 올해 내년 올해 주식 그 기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반면에 내년도 끝까지 끌어와서 이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 흐름이 과연 버블이냐 버블이 아니냐? 그러면 이 버블이라면 이건 언제 깨질 것 같니? 그건 그 누구도 모르죠. 과거에 뭐그 튤립 그게 버블이 깨진 건 그거잖아요. 양파하고 똑같이 생겨서 삶아 먹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장난 아니었죠. 그 법원에서 이거는 뭐 그거다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,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튤립 버블이 깨졌는데 아주 자그마한 이슈예요. 근데 이제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그거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.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돼버리면 결국은 뭐 버블은 지금 아니죠, 그렇게 현재 되면. 예. 흐름 자체가 정당한 거니까, 이제 그래서 실적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1분기 실적 자체가 그래 낙관적이지가 않죠. 이번 이슈 때문에. 그쵸. 예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네. 일단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, 그 다음에 다음 주 20일 날 방금 전에 취재원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공장이 멈춰버리니까 팔수 있는 물건들이 없어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. 지금 네. 참 부채가 팔고 좀 상당히 싶은데. 많아지죠.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대출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. 예, 알겠습니다. 변함은 없습니다. 시장을 조금 더 올라올린 모멘텀, 중국 쪽에서는 부양책, 그리고 일단은 기업 실적인 것 같습니다. 미국. 그리고 또 하나가 통화 정책. 오늘 새벽에, 내일 새벽에 이야기해야 될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겠네요. 자,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